안녕하십니까. 심류 취미분들입니다. 오늘은 이 해송 소나무를 수형을 좀 다르게 바꿔볼까 합니다. 여기 보면은 이 자른 자리, 이 상처가 큽니다. 이제 커서 이것을 예, 좀 매끈하게 정리를 하여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. 이 부분을 제거를 시켜 보겠습니다. 이 가지를 제거를 시키겠습니다. 조금 아깝죠. 그래도 좋은 작품이 될겠습니다. 이 몸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굽어서 이렇게 되도록 다듬겠습니다.
이제 나무 가지의 모양을 잘 만들어서 명품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. 솔순직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높은 솔순을 짧게 이렇게 밑에 부분 솔잎 날자리를 조금 남겨놓고 잘라줍니다.
이 자른 자리가 자연스럽게 아주 예쁘게 잘 되었습니다. 그렇죠. 자연스럽죠. 잘 되었습니다. 바로 일자로 조금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꺾어 주겠습니다. 여기 이 자리가 보시겠지만은 이 블록하게
생긴 것이 매끄럼하게 잘 되었습니다. 가운데 가지와 가에 가지가 층이 약간 났습니다. 이쪽 가에 가지도 마이 밑으로 숙였습니다. 자, 여기도 가지가 층층으로 층을 주었습니다. 여기도 층을 주었습니다. 이 가지는 하나 잘라버리겠습니다. 각 가지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.
자, 모형을 다 만들었습니다. 작품이 잘 만들어졌습니다. 여기가 깨끗해졌습니다. 자,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기 됐지요. 자, 이 잎이 단잎이 되어서 다시 짧은 잎으로 이 솔잎이 쫙 어우러지게 되면은 작품이 명품 작품으로 될 것입니다. 이 작업을 끝까지 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는 적송 소나무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녕.